최재현의 피싱 스토리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틴넌 낚시의 준비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사용하려는 로드는요, 다이와사의 에어보트 511 MLS 모델이고요. 511이니까 5.1피트니까 굉장히 짧은 틴넌대인데요. 유행이 있었습니다. 틴넌대가 6피트, 7피트를 사용하다가 한 2년 전쯤에는 매우 짧은 5피트 정도를 사용하다가 최근에는 다시 6피트로 넘어갔는데 제가 한 2년 전쯤에 구입한 로드예요. 이렇게 5피트짜리 준비했고요. 릴은 루비아스 에어리트라고 제가 굉장히 선호하는 릴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가볍게 출시가 됐고요. 특히나 에깅 낚시에서는 감도가 중요한데 릴 자체가 너무 가볍고 감도가 좋아서 저는 에깅을 할 때 예전에는 뭐 이그지스트나 스텔라 또는 뭐 벤키쉬 등을 사용을 하다가 에어리트가 출시되고 나서는 에어리트를 조금 애용하고 있습니다. 원줄은 틴넌 같은 경우는 0.6호나 0.8호 합사를 쓰면 되는데요. 무늬 오징어를 많이 잡아보신 분이라면 굳이 0.8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선상 낚시에서는 P라인이 얇을수록 감도가 좋고 조류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저는 0.6호 합사를 사용하시기를 추천해 드리고요. 한 3배 정도의 감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0.6호 합사를 감았을 적에는 3을 곱해서 1.8호 정도의 감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줄은 1.75 또는 2호 정도 사용하면 매우 적합합니다. 목줄의 길이는 팀너는 1m에서 1m 50 정도면 충분하니까 그렇게 지금 다 묶어놔서 지금 장착을 하기 일보 직전이고요. 지금 보시면 낚싯대는 아무래도 투피스고 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드 케이스에다가 두 세트를 제가 들고 갈 겁니다. 그리고 틴넌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틴넌 낚시는 이 낚싯대 마지막 끝부분 팁이 달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틴넌 낚시는 중간은 강하고 끝은 굉장히 연질되어 있어서 무늬가 입질을 했을 때 끝이 달리듯이 붕 들리거나 또는 달달달 떨리거나 위트로 쑤셔박는 아주 예민한 이런 입질을 캐치할 수 있게 그렇게 설계가 된 낚시가 바로 틴넌 낚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틴넌 애기는 다르게 사용을 하는데 제가 틴넌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장비나 가방을 챙겼는데 그것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틴넌을 가기 위한 채비인데 아무래도 틴넌을 가게 되면 선장님들이 뜰 채로 떠주시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저는 그래도 큰 대물은 뜰채가 들어갔을 때 이 시력 좋은 무늬 오징어들이 물을 쏘면서 뒤로 빠지면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간만에 뭐 2kg짜리 대물을 잡았는데 그렇게 털리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틴넌 낚시를 가더라도 카프를 꼭 챙기는 편이고요. 틴넌의 애기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 보라색 계열을 위쪽에 배치하고 중간은 분홍색 계열 그리고 알록달록한 파란색이라든가 원색 계열은 왼쪽 하단에 이렇게 배치를 해서 제가 밤에도 내가 원하는 색깔에 있는 애기를 바로바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배치를 해서 세팅을 하고 가지고 다닙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사리물대에서 조금 벗어났기 때문에 조류가 굉장히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30g에서 또는 40g 되는 이런 틴넌 애기를 준비했고요.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틴넌 애기들이 잘 달라붙지 않을 적에는 이렇게 헤드들을 10g에서 40g까지 준비를 해가지고요. 이렇게 가방 안에다 준비해 놓고 일반 애기 준비하는 것처럼 이렇게 준비를 해가서 여기다 헤드를 끼워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헤드 란턴 중요하죠. 저는 밝은 색 오늘 촬영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굉장히 밝은 이런 헤드 랜턴을 혹시 또 고장날지 모르니까 두 개를 구비를 했고요. 여기에 옷을 입고 또 선상 조끼 이렇게 착용을 하면 틴넌 준비는 끝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 자구내 포구에 가서 포인트 선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는 고프로로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4년 틴넌 첫날 많은 조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며 출항을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자군의 포구에 왔습니다. 선장님들 기다리고 계실 텐데 2024년 무늬 오징어 팀런 탐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식사하셨어요? 아, 이게 조류가 안 가면 너무 들어왔겠나? 예, 조류가 완전히 안 가는데 야, 수심도 너무 낮아요. 조류도 안 가네. 아우, 동갈치가 엄청 많네 지금도. 어? 동갈치가 엄청 많아요 지금도. 동갈치 뭐? 동갈치들 지난번에 낚시하는데 얘네들 오니까 부시리가 이걸 먹느냐고 정신 막 끊어 먹더라고요. 절반씩 부시리들이. 씨알이 엄청 작어. 진짜? 네, 잡았어. 아이고, 첫 팀런입니다, 올해. 너무 짧다. 아이고, 잘하나. 에이, 끼는데 자네 잘하잉. 감 잡았어. 가라앉는 거 아니? 네, 이게 천천히 가라앉는 건데 한 네 번 정도 하고 이렇게 대고 있으면 이게 앞으로 이렇게 가라앉잖아요. 줄을 잡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오징어가 끌고 가는데 이제 조류가 없을 때는 이렇게 하고요. 조류가 있을 때는 그냥 잡고 있으면 돼요. 흘러가니까. 여긴 조류가 지금 없어서. 수심의 여유도 꽤 깊구나, 하늘은. 가만히 냅두면 줄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천천히 가라앉아요. 거의 한 50초 정도 되면 가라앉으면 줄이 촥 늘어지거든요. 그럼 그때 조금만 들어줬다가 또 땡기면 그 전에 이제 내려갈 때 붙으면 찌익 하고 끌고 가고 이 앞에까지 막 데려와가지고 가져가긴 하는데 참 편하네. 이렇게 짧지가. 씨알이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 어떡하지? 씨알이 뭐 쥐똥만 해 이거.
일단은 잡기는 잡아야겠다. 씨알이 엄청 짜네 이거. 으이, 저쪽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물이 저쪽으로 가니까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제가 그냥 들을게요. 씨알이 너무 짜러. 아! 먹물만 맞고 끝났네. 아. 훈장이네, 훈장. 조그만한 놈이 먹물을 또 엄청 쏘네. 왜 이렇게 작지, 사이즈가? 아까 그거보다 더 작아요. 그거 반만 하더라고요. 사이즈가 엄청 작아. 희한하네. 이게 작지 않은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호출 걸어야 돼요? 걸어야지. 예예.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